국방부 5.18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초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국방부 5.18 특조위는 평창올림픽 개막전인 다음 달 8일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을 포함한 5.18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. 그동안 특조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 정부가 5.18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1996년에는 기무사가 5.18 관련 기밀 자료를 모두 불태운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.